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두 동경의 위치관계. 여기서는 포인트 뭐야?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한 동경이 알파, 한 동경이 베타라고 했을 때 서로 빼줬을 때 이제 180도 관계라고 했지. 파이, 180도가 파이니까 일반적으로 보시자면 그렇지. 2파이 곱하기 n이지, 그렇지. 이 n은 회전수, 정수라고 했지. 정수, 정수 됐습니까?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두 동경을 빼주면 그렇지 180도 관계라는 거 보겠습니다. 그대로 대입하고 친들 두 동경 5세타와 세타 서로 빼주자 친들 5세타 마이너스 세타 4세타가 되지. 그러면 이놈의 관계는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파이 관계가 돼. 됐습니까? 그러면 약을 4로 나누면 세타는 그렇지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겠다. 오케이. 그때 이 세타가 되면 n을 몇부터 대입하라고 했어? 0부터 대입하면 그러면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돼. 그다음에 n을 2를 대입하면 그렇지 세타는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다. 그다음에 n은 2를 대입하면 그렇죠? 파이죠? 세타는 4분의 5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4분의 2씩 늘어나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n이 3이면 4분의 2씩 늘어나는 거니까 세타는 4분의 7파이가 되겠다. 됐나 우리 친구들? 근데 끝나버렸네. 오케이. 왜? 범위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 그러면 이놈 그렇지?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건 파이가 넘어가 버렸잖아. 그랬지? 답은 4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 없었을 거야. 이 점만 꼼꼼하게 예.